안녕하세요. 농구와 리뷰어 마스석입니다. 오늘 간만에 또 프리뷰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농구화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어제 라이브도 공개해드렸던 르브론 16 로우의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예, 르브론이라는 걸좀 표시해줄 수 있는 박스고, 이쪽에는 사자 모양이 좀 있고요. 뭐 반대쪽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르브론도 높지 않은데, 르브론 16 로우? 예, 어디가 로우라는 건지 사실은 좀 정확히 찾아보기 어렵지만 딱 모습도 봤을 때 많이 낮아졌나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 발목 부분이랑 전반적인 위에 높이가 좀 내려갔고요. 사실 르브론 16이나 15 같은 경우 지상구가 계속 높아서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에어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개선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위에 어퍼를 좀 낮추면서 좀더 낮은 포지션으로 갔기 때문에, 로우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 신어보면 걸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 재질이 이제 원래 16 같은 경우는 데틀리트라고 해서 좀 니트 소재로 촘촘히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로우 버전에서는 약간 메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게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날렵해진 르브론 16 로우가 될것 같습니다. 실컷 부분에는 뭐 르브론 16 디자인과 똑같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예, 이중으로 실컷이 되어 있고요. 서포 쪽에는 이제 르브론의 사자 마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에 발매되는 컬러는 원래 3월 2일에 지금 공홈에 올라와 있는 사파리, 예, 아트모스와 함께 할수 있는 사파리 컬러가 굉장히 에디션 컬러로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은 3월 1일에 급 발매가 되는 녀석입니다. 역시나 마스터 채널을 구독하셔야만 알수 있는 소식이죠. 예. 르브론 16의 가격이 21만 9천원인데, 이 로우의 가격은 18만 9천원에 발매가 됩니다. 배틀리트가 이제 메쉬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렴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접근성이 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파리 컬러의 경우에는 지금 20만 9천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르브론 16 로우가 20만 9천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격은 18만 9천원이고 사파리는 에디션이니까 조금 비싼 거.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컬러들도 많이 나올 예정인데, 하여튼 가격대 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로도 조금 갈수 있는, 예, 르브론 16 로우가 될것 같습니다. 슈레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낮게 잘 되어 있고요. 발목 부분에도 굉장히 깊게, 예, 슈레이스 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훨씬 좋고, 사이즈는 핏하게 신으실 거면 저는 이것도 반다운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르브론 16보다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또 어퍼가 메쉬이기 때문에 얘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타이트하게 신는 분들은 반다운. 왜냐면 길이가 한 요만큼 남거든요. 그래서 반다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킹용으로 만약에 번갈아 신으실 거면 정 사이즈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이, 예, 르브론 16에 비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플레이의 어떤 농구화로도 로우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될것 같아요. 딱 신어봤을 때 느낌이, 아, 얘는 좀더 신고 뛰기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로우를 좀 많이 신어보시면 오히려 코트에서 이 녀석을 더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에어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웃솔 모양도 똑같이, 완벽히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로우 버전이라고 나오는데 바뀌어서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스펙다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예, 이질감이 없고, 르브론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로우를 조금 더 많이 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브론 15 로우 같은 경우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16 로우는 뭐 디자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경량성, 그리고 뭐 낮은 포지션 이런 것들이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 농구와 리뷰어 마스웍이었고요. 오늘의 프리뷰는 르브론 16 로우였습니다. 이 방송을 봐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